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한 미녀는 바로 김태희죠. 상인 내게 준 최고의 선물. 김태희 씨는 대한민국 미의 대명사인걸요? 수식어가 필요 없는 미모의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쁘고 추리닝을 입어도 드레스를 입어도 옷이 김태희빨 받는다는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김태희 씨한테 너무 고마워요. 이 예쁜 얼굴 낭비하지 않고 데뷔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것 같은 김태희 씨의 미친 매력 포인트. 두 눈 크게 뜨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B의 연인에서 B의 아내가 된 그녀 김태희. 무결점 미모의 소유자인 그녀의 애칭은 예쁜 김태희라는 뜻의 태뿌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애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태희에게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예쁜 것 같고. 특히 그녀의 얼굴은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말한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비율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 예쁜 얼굴도 가끔은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미모에 가려 연기를 볼 수 없다는 불만 아닌 불만이 제기된 것인데요. 제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걸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의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어린 지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발전에 함께했습니다. 보다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드라마 흐름에 맞춰 긴 머리를 싹둑 자르기도 했던 김태희. 드라마 때문에 단발로 자르면서 좀 심플하면서도 시크한 단발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녀의 미모는 단 1g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기복 없이 늘 완벽한 여신 미모를 뽐내는 김태희는 그 비결로 이것을 꼽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무래도 피부죠. 네. 네, 저는 피부가 예뻐 보여야지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고 피부 좋은 사람 제일 부럽고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비와 웨딩마치를 울려 여성 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김태희. 그녀의 미모야말로 세상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